이 독특한 아프리카 볕쥐를 보세요. 정말 귀엽죠? 하지만 이 쥐는 독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갈기 달린 쥐는 전 세계에서 알려진 유일한 독성 설치류입니다. 궁지에 몰리면 털을 부풀리고 흑백의 줄무늬를 뽐냅니다. 그 중앙에는 벌집 같은 질감의 특별한 갈색 털이 무리지어 있습니다. 이 털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코끼리를 쓰러뜨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독이 들어있어요. 쥐들은 이 털을 화학 갑옷으로 사용해 하이에나나 들깨와 같은 포식자로부터 안전을 유지합니다. 동아프리카에서는 오래전부터 볕쥐의 독성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2011년 연구원들은 쥐가 특정 나무에서 독소를 얻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포획된 볕쥐 한 마리만이 이 독극물 의식을 하는 것이 포착되었고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일회성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연구진은 계속 관찰했습니다. 연구팀은 25마리의 쥐를 촬영했고 이것이 일회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강인한 동물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 쥐들에게도 다정다감한 면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일부 일처제를 선호하고 심지어 양육 의무를 분담하기도 해요. 동물계에서 드문 일이지만 이 쥐들이 일부 일처제라는 건 매우 흥미로운 일이에요. 설치류의 가족 가치관을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다음은 늘보 원숭이입니다. 이 동물은 작은 크기와 큰 눈으로 귀여움의 대명사처럼 보여요. 하지만 평범한 털복숭이 친구가 아닙니다. 사실 지구상에서 유일한 독을 가진 영장류예요.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에 서식합니다. 왜 늘보라고 부르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18세기 탐험가들이 이 동물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이 작은 동물이 나무늘보처럼 느리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천천히 움직일 수 있지만 필요할 때는 서두를 수 있으니까 속지 마세요. 자세히 보면 팔뚝 안쪽에 불룩하게 털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상완샘으로 심한 악취가 나는 기름을 분비해요. 늘보 원숭이는 위협을 느끼면 이 샘을 핥아 침과 기름을 섞은 독액을 만들어요. 다른 동물을 물면 이 독이 적의 혈류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린 자국은 꽤 끔찍합니다. 작은 동물과 곤충을 죽일 수 있고 사람에게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 큰 눈이 그렇게 순진해 보이지 않네요. 늘보 원숭이의 세계에서 수컷은 암컷을 위해, 암컷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모두가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싸워요. 독은 이러한 대결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어미들은 독을 영리하게 사용해요. 간식을 먹으러 나가기 전에 어미는 상완선을 핥고 새끼의 몸단장을 해요. 이렇게 하면 독이 새끼의 털에 전달되어 잠재적인 포식자에게 경고신호로 작용해요. 다음 고양은 모래고양이입니다. 야옹! 모래고양이는 사막에 사는 고양이 종입니다. 다른 고양이들과 달리 사막의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요. 우선 모래고양이는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까지 두꺼운 털로 덮여 있어 사막에 적당한 최고의 신발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낮에는 섭씨 51도, 밤에는 섭씨 영하 0.5도까지 떨어지는 극심한 온도 변화에 대비해 단열재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대 5cm 길이의 겨울용 털을 기르기도 합니다. 모래고양이는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도 몇 주를 버틸 수 있어요. 모래고양이는 먹이에서 필요한 모든 수분을 얻어요. 사냥할 때가 되면 이 귀여운 모래고양이는 내면의 포식자 본능을 드러냅니다. 사랑스러운 새끼 고양이의 모습은 잊어버리세요. 사나운 녀석들이에요. 작은 설치류나 새, 곤충도 가리지 않고 먹어치웁니다. 아, 그리고 독사도 잡아먹어요. 또한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사냥하면 남은 먹이를 모래 속에 숨겨 야식으로 먹기도 해요. 그들의 비밀 무기는 매우 예민한 청각입니다. 독사는 발자국을 남기지 않고 먹잇감에게 다가갈 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원뿔 달팽이를 소개합니다. 반전이 있는 바다 달팽이에요. 원뿔 달팽이는 껍질 표면을 장식하고 선명하고 화려한 무늬가 특징이에요. 보기에만 멋진 것이 아니라 심각한 독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변형된 방사형 이빨과 독샘으로 무장한 원뿔 달팽이는 바다에 숙련된 사냥꾼입니다. 작살처럼 생긴 이빨로 먹잇감을 공격하여 먹기 전에 마비시키는 독을 발사해요. 달팽이의 독은 칵테일과 같아요. 다양한 효과를 가진 독소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큰 원뿔 달팽이 중 일부는 사람에게 치명적일 정도로 심각한 독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달팽이의 독은 특정 의학적 문제에 도움이 되기도 해요. 다섯 번째로 귀엽지만 위험한 동물은 노래기입니다. 이 동물은 대부분의 신체 부위에 두 쌍의 관절이 있는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두 다리가 있는 각 부분은 두 개의 단일 부분이 팀을 이루어 구성되어
길쭉한 원통형 또는 납작한 몸통의 보통 20개 이상의 부분으로 나누어진 군대라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알량 노래기는 이 부분이 좀 더 짧은 반란군으로 덕분에 단단한 공 모양으로 몸을 굴릴 수 있어요. 2021년 다리가 1300개가 넘는 새로운 종이 발견되었습니다. 노래기 세계에는 약 12,000종의 다양한 노래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인간에게 무해하지만 일부는 집이나 정원에서 장난을 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섯 번째 동물은 두건 피토휘입니다. 이 새는 뉴기니에서 발견되는 새예요. 이 새는 피부, 깃털, 조직에 독소가 있는 몇 안 되는 독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독은 먹이에서 나옵니다. 포식자와 기생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역할을 해요. 흥미롭게도 다른 독이 있는 피토휘와 닮은 외모는 서로 관련이 없는 종들이 비슷한 환경 압력으로 인해 비슷한 형질을 진화시키는 수렴 진화의 한 예입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독이 있는 피토휘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비슷한 특성을 독립적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두건 피토휘도 뮬러 모방 현상을 보여요. 뮬러 모방은 해롭거나 독성이 있는 종들이 서로 닮도록 진화하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 독성이 있는 친구들이 비슷한 옷을 입어 그들을 피해야 한다는 걸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독성이 없는 종은 베이츠 모방이라는 현상을 통해 두건 피토휘의 외형을 모방하기도 해요. 이는 무해하거나 덜 해로운 종이 포식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 위험하거나 독성이 있는 종과 닮도록 진화하는 현상이에요. 이 경우 다른 새들은 동일한 독성 방어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두건 피토휘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무해한 새가 잠재적인 위협을 막기 위해 독이 있는 의상을 입는 거죠. 오리너구리는 두꺼운 털과 오리처럼 생긴 부리로 귀여워 보이죠? 하지만 특히 수컷 오리너구리가 사나워지는 늦겨울에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수컷 오리너구리는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싸움 중에 발에 달린 박차로 독을 주입하기도 해요. 1801년 한 생물학자는 박차가 짝짓기 중에 암컷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틀렸어요. 이 동물은 로맨스보다는 곤충 애벌레 사냥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늦겨울에는 다릅니다. 수컷은 독을 주입하며 싸우고 패한 수컷은 마비됩니다. 이 동물들이 인간을 공격한 사례도 있었어요. 다행히도 치명적인 피해는 없었어요. 오리너구리에게 찔린다면 모르핀으로도 그 통증을 완화할 수 없을 거예요. 의사가 상처에서 박차를 직접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야! 복어도 조심하세요. 복어는 귀엽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독성이 강한 척추동물이에요. 복어의 간, 눈, 때로 피부에는 테트로도톡신이 들어있어요. 이 물질은 물고기의 맛을 끔찍하게 만드는 물질로 물고기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인간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어 청산가리보다 최대 1200배 더 독성이 강해요. 복어 한 마리가 성인 3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으며 해독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복어의 요리를 별미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숙련된 요리사들은 한 번의 실수가 고객에게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요리사가 복어 요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